My brothers and sisters, I know you. 형제자매 여러분, 이 대회는 가장 영감에 찬 대회였다고 모두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주님의 영을 풍성하게 느끼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으며 이 신성한 사업에 대한 우리의 간증은 강화되었습니다. 기도를 해주신 형제님들과 말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음악이 매우 훌륭했으며 자신의 재능을 기꺼이 발휘해 주신 여러분께 제 개인적인 고마움과 아울러 교회 모든 회원들의 감사를 전합니다. 이 대회에서 해임되신 총관리 여건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충실하고 훌륭하게 봉사하셨으며 주님의 사업에 지대한 공헌을 해주셨습니다. 충실하고 헌신적인 제 보좌들에게도 감사를 표하며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은 두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진정 지혜와 이해력이 뛰어나신 분들이며 그분들이 베푸는 봉사는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지치지 않고 주님의 사업에 매진하시는 12사도 정원회의 형제님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사심없이 효과적으로 봉사하시는 70인 정원회와 감리 감독단 형제님들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마찬가지로 본부 보조조직 여건으로 수고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자 힘쓰고 기도로서 그분을 찾는다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복음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왜 이곳에 있으며 또 이 생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가에 관한 답을 제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희망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토록 기꺼이 봉사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분의 대리인으로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와드와 지부에서 여러모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떤 부름을 받았건 간에 부름받은 위치에서 기꺼이 봉사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주님의 사업을 진척시키는 데는 그 모든 일이 중요합니다. 이제 대회는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실 때 안전하게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리를 비운 동안 아무 탈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해야 할 일을 하시는 동안에도 이곳에서 느낀 영이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서로에게 더 많은 친절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조화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끊임없이 간증을 키우셔서 여러분의 간증이 사탄에 대한 보호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겸손한 종으로서 저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과 여러분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와 모든 총관리 여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업을 진척시키는 일에서 여러분과 저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모두 함께 해야 하며 모든 남자와 여자 또 아이들까지도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투지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 사업의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구주께서는 살아계시며 지상에 있는 이 교회를 인도하고 다스리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 아버지이며 인격을 지니시고 싫지 않은 분입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기꺼이 가고자 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며 또 하기를 바라시는지 모두 깨닫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6개월 후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께 작별을 고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여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